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호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도통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 했을까, 또 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두 눈을 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 또 좋지 못한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에둘러서 표현하시기보다는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불러서 고향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곳은 바로 세겜이라는 도시였어요. 그에게 고향은 어디였죠? 그에게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 땅은 아버지 이삭과 같이 살던 부엘세바였겠죠. 그럼 부엘세바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신이 베델에서 서원을 했으니까 베델로 돌아가든지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는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일까? 일단 이 내용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세겜 땅에서 정착했는지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3장 13절 말씀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이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축들은 어리고 연약하여서 조금만 지나치게 몰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에서가 떠나고 난 뒤에 야곱은 이 가축들을 데리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오기를 숫곳에서 우리간을 지었다고 해요. 이 우리간이라는 것은 가축 우리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가축 우리를 짓고 적어도 몇 년간은 살았다, 얼마 기간 이상은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축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잘 돌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정을 떠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렇게 자신의 재산 그리고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일에 우선순위에 밀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숫곳에서 부엘세바나 또는 베델로 가지 않았는가? 그들이 숫곳에서는 이제 나오게 될 때는 그 숫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숫곳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만나게 된 도시가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겜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발전을 이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여기서 나오는 세겜은 이제 사람의 이름인 거죠. 도시와 사람의 이름이 같습니다. 이 세겜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땅을 눈앞에 본 이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으니까 이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라반을 떠난 지도 무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세겜에 정착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세겜을 지날 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곱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정착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그냥 보러 나갔다라고 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러 나갔다라는 뜻은 주목하다, 관찰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딸 디나는 그 세겜 땅에 있는 성읍에 있는 딸들을 궁금하여서 매력적으로 느껴서 보러 나갔다라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세겜 성읍에 이미 그들이 살고 있었을 때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들과 딸들은 다들 그 세겜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보러 나간 거죠.
이런 일들은 아주 빈번하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겜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동화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큰일이 났습니다. 그 땅에 있는 추장이었던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딸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로 범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성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그 딸 디나를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범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 딸 디나를 자기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이 소식을 듣고서 찾아왔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말씀 가운데 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방 사람과의 이제 섞이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제 야곱을 찾아왔을 때 그의 아들들과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야곱 이전에 조상들은 어떠했나요? 야곱 이전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야곱도 결국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이야기에 대한 주제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디나에 대한 그 강간으로 인한 충격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에 집중을 그곳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한 방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 사람들의 통혼으로 인한 순수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동화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실상은 어떠했나요? 실상은 세겜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이미 너무 동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는 그곳에 밭을 샀고 또 그 앞에 장막을 쳤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옛날 일이 돼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가 이제 그 족속과 통혼을 하면 아마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어쩌면 더욱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가문은 세겜에게 흡수되면서 사라질 위협에 놓여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번 장에서는 전혀 등장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 세겜에 있는 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주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문화는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문화는 정말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와요. 더 개방적이 돼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되는
터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은 수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혹의 종류도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합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을 모두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본문과 같이 주님을 잊어버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넘겨서 보면 함께 살자는 이 세겜의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할례를 받으면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러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쯤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서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다 도륙하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누이 동생 디나를 데리고 오면서 그 성읍의 여자들과 아이들과 재산을 다 약탈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런 모습을 본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해요.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도륙한 시므온과 레위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야곱의 이 말도 사실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 우리 가족들, 나와 우리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느냐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이런 일이 만약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세겜에서 세겜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들은 아들들은 31절 말씀 가운데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34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날 수 있었겠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보다는 이 아들의 모습들에 우리가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응당한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그렇게 했고 도대체 이 아들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또 어쩐 이유입니까? 그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륙한 것도 좀 비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책망에도 그들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냐, 도대체 난 이유를 모르겠다, 아버지가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방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복수할 수 있으면 더 크게 복수해야지, 그런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복수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항상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을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할 것이 믿어집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이 보응해 주실 것을 안다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설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서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만약 악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선한 사람이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악을 저지른다면 그가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원인은 세겜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도륙한 것이 어찌 보면 정말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했을 때 사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탄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도륙했을 때 아주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잘 되었다. 그래, 이거지. 아주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게 되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악을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장에서 주님이 잊혀졌듯이 내 삶에도 오늘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린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도 주님을 빠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항상 선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에 동화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동화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또한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져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유혹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놀랍도록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하게 누려지는 다음 세대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주의.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항상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삶, 악을 키워나가는 삶, 악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